이게 배려된 모습입니까? 배려가 어떤 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만을 못 올려줄 것 같으면 바로 그 다음날로 가게를 비우라고. 사기죄를 했으니까 뭐 사기죄를 해갖고 벌금을 물든가 뭐 들어가서 살든가 해야지 뭐. 왜냐면 이걸 못 받으니까 경찰서에 쫓아가고 경찰청에 쫓아오라 하면 몇 번 오랍니까 법원에서요. 어? 우리 사정 봐줍니까? 오라면 가야 돼요. 약한다가.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 40 김진영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보보호를 이유로 집주인의 대출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금융기관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의 담보대출 부실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가져서 더 약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취지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세입자들의 박탈감과 부당함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임대와 임차의 불편한 진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서는 강 씨. 한때 이곳은 그에게 있어 꿈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한 가게 안은 아수라장. 온갖 집기와 재료들이 어지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기 그냥 떡볶이가 떡들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저희 떡볶이에 넣는 소스인데 소스더라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안에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속이 더 상합니다. 강 씨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난해 8월. 애초 계약 만료일을 5개월가량 남겨두고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을 갖게 된 새 건물주는 건물을 증축공사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새 건물주가 공사를 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보내온 특약서. 특약사항 중에는 한 달 반가량 외부 공사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불이익에 대해 인정할 것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변경된 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강 씨와 건물주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업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강 씨로서는 건물주가 제시한 특약 사항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피해를 당연히 입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다 닫을 생각인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문을 어떻게 그 기간에 월세도 다 받으실 생각인지 현재는 그럴 생각이지. 뭐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네. 그 일단 건물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간판을 떼고 네. 보강을 하고 새로 또 부착을 하고 그런 비용까지 네. 코스트가 나오는데 네. 저한테 그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신 게 일단 비용해라고 안 했고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지. 아,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이게 처박혀 있더라고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 하지만 공사는 강행되었습니다. 강 씨의 동의 없이 간판은 철거되었고 공사를 위한 구조물 설치, 먼지와 소음 등 정상적인 영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건물주는 10월 초에 공사가 마무리될 거라 하였지만 약속과 달리 공사는 11월이 되어서야 끝이 영업을 났습니다.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배려된 모습입니까? 배려가 어떤 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 씨의 영업점은 대형마트와 인접한 곳에 위치, 유동인구가 잦은 지역이라 단골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의도대로 공사를 강행한 건물은 치과와 의원 등 메디컬 센터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할 수 없었던 4개월 동안 강 씨로선 속수무책. 그러던 중 건물주로부터 내용 증명서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대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때 진행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월 125만 원이었던 월세를 두 배가 넘게 인상된 월 29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건물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시간 내서 이야기를 한들 다 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그렇게 제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자님께서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법이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더라, 저 사람 주장하더라 그렇게 뭐 어떤 방송을 내든지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 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 취재진은 이에 대한 건물주의 입장을 들어보려 하였지만 그는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 체인점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게 된 강 씨. 꿈으로 시작했고 일궈온 가게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갑상선 엿보송 조양 진단을 받은 강 씨.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물주와의 갈등. 그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열었고 첫 손님부터 가게 문 닫는 마지막 손님까지 제 힘으로 다 모았었는데 이렇게 건물주에 의해서 제 본의가 아니고 제 뜻이 아니고 건물주에 의해서 강제로 제 꿈과 다름없는 가게를 이렇게 뭐 가게 문이 닫힐 때 참 억울하고 하루 종일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퇴직금으로 장만한 가게. 강 씨에게 그것은 아껴둔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겐 언제 끝날지 모를 건물주와의 소송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온라인으로 결성되어 활동 중인 맘상모.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절절한 상인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대로 임대료를 올린다거나 도로 재건축을 통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인상된 월세로 유치하는 등의 피해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닌 건물주의 압박과 횡포로 인해 실제로 많은 부당함을 껴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임차인들의 현주소. 대처없이 쫓겨내는 임차상인. 이를 견디다 못한 임차인들이 급기야 거리로 나섰습니다. 임차상인들이 월세 폭탄을 맞아서 건물주가 바뀌어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가지각각의 이유들 들으면서 임차상인들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많은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님, 당신은 1억 5천만 원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지불했던 4,500만 원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답이 어떻겠습니까? 한 푼도 못 준답니다. 울산시 남구 삼산동. 이곳은 최근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은 상가 리모델링을 비롯해 철거 및 재건축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와 기존 세입자 간의 갈등도 공공연히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100만 원을 올려줬어요. 3천에 200을 주게 된 거죠? 네. 6월 달에 집세 날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신랑이 가니까 또 1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100만 원을 못 올려줄 것 같으면 바로 그 다음 날로 가게를 비우라고. 그냥 본인이 올리고 싶을 때까지 그냥 올리는 거죠.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이어 권리금 역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바로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뭐 소송 들어오면 전화번호 못 건지고 나가야 될 상이니까 계약을 해라. 다른 데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5천만 원만 받고 나갔단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지금 어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일하려고 다니고 있다니까요. 결국 점포를 파는 업주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정해지는 것이 권리금입니다. 게다가 권리금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계의 관행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건물주의 소유권만을 강조할 뿐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보장은 그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적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러한 대항력이 무력화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에 가서 또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에 또 처해 있는 이런 현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인들이 투자했던 비용의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주의 과도한 요구로 이전과 폐업을 반복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은 비단 상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다수 많은 이들이 전세 혹은 월세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돕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대기표를 받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는데요. 담당 변호사로부터 그 실태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행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일단 보증금을 못 받아서 하는 사건인데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는데도 네. 이제 그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걸 받고서도 나머지 받지 못한 돈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만 집주인이 재산이 없죠. 그 저희 건물 다 넘어갔으니까 사실상 재산이 없으니까 사실 판결을 받아도 그 마땅히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결국 그냥 판결문만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러 간 장 씨. 그러나 전입신고는 거부됐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 날인된 서명은 전 건물주의 명의였던 겁니다. 건물주는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인 장 씨와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장 씨가 계약서를 다시 써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집주인은 이 요구에 잘필 미루기 일쑤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2,500. 2,500요. 소송 비용 800만. 사건의 발단은 매물 정보로 빼곡한 이 게시판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전세 매물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 망설이고 있기엔 놓치기 아까운 매물이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건물입니다. 세입자 장 씨는 이 건물 3층에 살기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상가 건물로 등록, 식당과 학원으로 사용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일반 음식점이나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편의 시설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거용 건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입니다. 세입자 장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이미 여러 기관과 금융업체로부터 근저당 및 가압류 상태에 묶이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 5건에 압류가 4건, 가압류가 3건. 이 같은 사실은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 세입자의 권리 찾기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전세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세입자 장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지금까지 장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자신이 계약한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뒤를 보니까 들어가는 현관문이 없는 거예요. 안에 문짝도 두 개가 없고요. 이 문짝 세 개가 다 그 두 시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이게 막 떨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포장해서 아저씨가 올라왔지. 올라와서 막 나를 얼굴을 때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냥 급하니까 이거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지난해 4월에 계약한 집을 1년이 지난 올해 8월이 되었어야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열쇠를 바꾸었고 현관과 방문까지 모두 철거해버렸다고 합니다. 세입자 장 씨 가족은 두려움에 떨며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집주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문짝을 뗐는지 내가 뗐는지 그거는 자기는 나는 몰라요. 문짝을 자기가 떼갖고 버렸는가 그거는 모르고요. 뭐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문을 하나 달아가지고 자기 말로 하나 앞에 달아가지고 뭐 CCTV까지 다 달았다 하대요. 그 달았고 살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산 거는 뭐 며칠? 16시간이요. 근데 지금 너무 답답하죠. 기가 막히죠. 그거는 돈대로 다 날라가고 2,500만 날라간 게 아니잖아요. 1년 넘게 마음고생 돈 없어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장 씨가 급하게 이사를 한 곳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한쪽의 작은 방. 이곳에서 그녀의 네 식구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옮긴 듯 짐도 풀지 못한 채 방 안은 정리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의 1층. 일명 방 쪼개기로 불법 개조된 건물에 새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고통도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 옛날 문이었던 것 같은데. 야, 오래전 행간문인데 원래 옛날 저 식당 부에서니까. 근데 저 신문지 저런 거 왜 옛날 저런 놈신가? 아, 밖에 보인다고. 제가 요 해줄라 이랬는데 안 해주니까 밖에 보이긴 하니까. 그 제가 임의로 막아놨는데 좀 다 서로 다 알고. 식당이었던 공간을 방으로 개조한다고 했지만 건물 안은 온통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와 차단되는 가림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얇은 스티로폼에 겨우 의존해야 하는 실정. 더구나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지만 집안 내부는 온통 젖은 물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물 내려오면 이게 또 벽하고 또 유리하고 또 차이 많이 나니까 그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곰팡이 빨리 새는 거죠. 흘러 내려오니까. 누구보다 답답한 이는 사람이 온전히 거주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된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세입자는 당장이라도 이사를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을 했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가 고장났어요. 수도가요? 네. 언제부터 이 고장이 난 겁니까? 이사를 한 달 안 됐어요. 고장이 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걸 계속 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물 어디서 또 오신 거죠? 화장실에서 또 와가지고? 네, 이렇게 씻고 있어요. 이물로 쌀도 씻고 밥도 하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주인한테 이야기를 안 해보셨어요? 주인한테 이물 했는데 직접 꽃이 붙더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용도 변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 한마디로 하자 덩어리였습니다. 한여름이 지났음에도 현관 입구는 누수 현상으로 물이 흥건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뭐 일단 전기 같은 거는 뭐 사용하니까 뭐 중간에 뭐 어차피 갈 그 제때서 갈기는 가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고 냄새 많이 나고 이제 악취도 많이 나니까 해주려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했는데 뭐 이거 며칠은 오겠다 사람만 보내주고 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쁘다 보니까 그거 살다 보니까 이것도 뭐 제대로 못하고 뭐. 주인이 안 해주는 거네요. 그럼 그거 안 해주는 거죠. 시간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손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사 온 지 1년. 하지만 아직 짐조차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와 내용 증명 등 법 지식에 약한 세입자로선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넘기 힘든 큰 벽이었는지 모릅니다. 등재서를 털어 여기 왔는데 건조장도 많이 설정돼 있고 겨울도 곧 오는데 너무 이 사연이 끔찍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나오고 싶어요. 빨리 돈만 되면 빨리 나오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건물에 얽혀있는 또 다른 피해자 안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 역시 주택 매물을 올려놓은 게시판을 통해 건물 주인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을 겨우 받아
보증금 350만 원에 월 10만 원을 내고 있는 안 씨. 사실상 보증금 350만 원이 그녀 재산의 전부인 셈입니다. 그마저도 100만 원 남짓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와 대출 이자까지 내야 하는 빠듯한 형편입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내 사전 얘기를 다 하고 갔다면 서민 대출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디라도 이사를 할 수가 없다. 350에서 4천을 어야 만듭니까? 이렇듯 어려운 형편이지만 딸을 위해 서민 대출이라도 받아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다는 안 씨. 건물주는 그런 안 씨에게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 사람이 물을 때 분명히 나는 얘기해줬습니다. 우리는 농협에 대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서민 대출이 안 된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계약을 망설이고 있을 무렵 건물주가 다급히 안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니 자기를 믿고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아이 친구의 엄마였던 데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에 속아 안 씨는 카드 대출까지 받아 500만 원을 빌려주게 됩니다. 또 많이 되는 그 자체도 놀랬고 자기는 주류 회사에 1000만 원밖에 없다고 내면 분명히 그때 그것만 있다. 뭐 전화하다 이래서 그래 이제 또 간데 이게 많으니까 내 혼자 가기가 무서워. 그때부터 그 사람이 무섭더라고. 건물주가 안 씨에게 보여준 전세 4천만 원짜리 집입니다. 안 씨는 당시 500만 원이 계약금을 편취한 대여금이라 했고 건물주는 전세 계약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안 씨는 건물주가 이중 계약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건물주가 안 씨에게 500만 원을 받은 것은 10월 12일. 그러나 한 달 전인 9월 10일 건물주는 이미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식당을 영업하고 있던 건물주 가게의 명의로 계약금을 결제한 또 다른 세입자의 카드 내역서입니다. 이에 대한 건물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해놓고 자기가 11월 달에 이사를 오겠다 했어요. 나는 11월 달까지는 안 된다. 누구예요? 저 박 씨요?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이 나는 11월 달까지는 못 기다린다. 난 다른 사람을 주겠다. 예. 그 사람은 자기는 11월 달에 오겠다. 이래 됐습니다.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그래갖고 나는 안 가 오면 이 사람도 330만 원 내주면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었어요. 내가 이중으로 계약할 일도 없고 안 온다 하고 이 사람도 11월 달이 나야지 온다 하고 이래갖고 그 중에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그 사람 돈을 띄워먹으려고 안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서로 엇갈리는 주장.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같은 공간을 두고 9월과 10월 양쪽 모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안 씨. 지난 10월 재판부는 안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채무에 대해서 기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곧 해지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가지고 임차인을 기망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의 이중계약의 경우에도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 채권 채무관계에 불과하게 되겠지만 임대인이 애초부터 임대차할 의사가 없이 단지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건물주는 여전히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소영이 엄마입니다. 예, 전화했네요. 저번에 그 경찰에서 합의를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했어요? 어떻게 합의를 봐야 되는데 말해봐요. 제가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그 한꺼번에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럼 한꺼번에 줄 돈이 지금 없으면 안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해요? 뭐 당신이 사기죄를 했으니까 뭐 사기죄를 해갖고 벌금을 물든가 뭐 들어가 살든가 해야지 뭐. 늦은 저녁 시간 피해자 장 씨와 안 씨를 포함한 여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제의 건물주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건물 내부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윤 씨. 그 역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나가야 되지. 지금은 돈이 없어 못 주겠다. 꽤 거기 몇 달을 흘렀어요. 말을 안 되면 전화를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냐. 적든 많든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피해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에 밀려 기존 세입자를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살림 경매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서 그거 전세사 받아서 걸어놨거든. 걸어놨는데 와가 보니까 모두 돈 받을 사람만 있는 거라요. 근데 매번도 7일짜리 되면 쉽게 바뀌었어요. 그거 얼마 불쌍인데요. 대신에 잠이 안 와요. 거기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벌금형밖에 안 준다 이러는 거라. 근데 거기서 끌었어요. 사기를 치고 금액이 작은 거 그 금액을 왜 따지느냐. 내 이것 때문에 내는 법원에 가면은 난 하루 종일 불마요. 밥 먹을 생각도 진짜 안 나요. 왜냐하면 이걸 못 받아야 되니까 경찰서에 쫓아가고 검찰청에 쫓아오라 하면 몇 번 오랍니까 법원에서는. 어? 우리 사정 봐줍니까? 올라가야 돼요. 약한 자가. 어? 가보면은 어? 가보면은 금액이 작다. 뭐 한다. 어? 다 그쪽 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피해자는 낸데. 네, 세입자들이 처한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건물 하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박 PD,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대다수 피해자들의 경우는 전세 자금이 곧 전재산인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사후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 그리고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사례에서 보셨듯이 불법 건축물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축물 대상까지 꼼꼼히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능하면 국가에서 자격을 인정한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세입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울산 지역의 경우는 10명 중에 1명꼴이 자영업자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상가 운영을 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PD, 어떻게 건물주가 이렇게 월세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지키는 임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여전히 많은 상인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임대인들이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임차인들과 상생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제는 임차인을 고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 이득을 쫓는 사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안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울산 지역의 뉴스를 보면 재선충에 관한 피해 실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하는 재선충의 실태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울산의 무령산, 재선충병이 사실상 재앙 수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이렇게 나무 모양 자체가 이제 침이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 나무들이 벌겋게 전체적으로 다 갈색이다. 깊은 그림자가 들어 있는 골짜기의 왼쪽편을 보면 큰 무더기로 있는 나무가 지금 소나무로 보이는데요. 그 나무가 재선충이거나 혹은 다른 병으로 인해서 죽은 나무로 보여집니다. 여기저기 재선충에 감염되어 죽은 소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소나무가 있어야 할 자리, 고사목을 베어내는 노란한 전기톱 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산림청은 현재 울산 지역을 재선충병 확산 극심 지역으로 분류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울산 지역의 고사목은 약 18만 그루, 이는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선충은 무엇일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 현장 연구센터가 있는 남부 산림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길이가 한 1mm 정도 되는데요. 얘네들이 그 소나무 속에서 급격하게 이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소나무 속에 있는 그 물과 양분의 이동을 하는 그 가동을 막아가지고 소나무를 고사시키게 되는데요. 한번 감염이 되면은 100% 고사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재선충은 20일 만에 무려 20만 마리로 증식이 가능한 무서운 번식력과 수개월 내 소나무를 고사시킬 정도의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선충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 것일까? 소나무 재선충은 자체로서 이동력은 없습니다.
소나무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소나무에서 소나무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옮겨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솔수임하늘소라든지 북방수임하늘소라든지 이런 매개곤충이 그 소나무를 그 섭식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선충병 연평균 30% 증가라는 심각한 피해 확산의 주범은 바로 이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재선충을 가진 유충이 성충이 되는 우화 과정을 거치고 이후 소나무로 이동을 하면서 재선충염을 감염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사계절 내내 반복되다 보면 재선충의 급격한 번식력과 더불어 그 피해는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겁니다. 특히 솔수염 하늘소는 약 4km까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선충 감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1988년도에 그 부산 그 금정산에 제일 처음 그 피해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후 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그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그러나 감염목의 무단 반출 또는 건축자재나 목재화물 운반대를 통해 재선충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김해시 장유면 이곳에서도 고사목을 처리하기 위한 방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훈중, 파쇄, 소각. 근데 소각은 산불 위험이 있어서 좀 실행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파쇄 같은 경우는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가 들어있다는 가정하에 최소 1.5cm 이하로 잘게 파쇄를 하는 건데 기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 그 산지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어렵고 가장 이게 보편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게 훈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사목을 처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훈증입니다. 소나무의 원목이나 가지를 잘라 쌓아놓고 약품을 뿌려 약품 안에 가스로 매개충을 파괴하는 겁니다. 관점은 이제 좀 흉물스럽지요. 이 산에 있는 게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저 등산객이 댕기면서 이게 뭐가 들었는지 또 째보기도 하고 불 뗀다든지 이럴 경우에 조금 들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단속을 해가지고 잡고 있는데 또 밤에 들고 가시는 거는 뭐 저희들이 잡는데 해도 째비 가는 분은 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방법 또한 한계는 있습니다. 국유림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불법 반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반출이 발각되는 경우 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방제와 더불어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발생한 구역에서 소나무가 다른 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동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방제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충 감염 확산의 또 다른 경로는 감염 의심목의 방치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설로 공사 현장. 이 사업은 애초에 공사 현장에 소나무를 베어낸과 동시에 파쇄하는 조건이었는데요. 이 현장이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즉시 파쇄 장비나 뭐 부지 확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사업 시행 허가 조건이었던 소나무 파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룡산 자락. 이곳 역시 한전이 시행한 송전탑 건설 현장입니다. 뒤늦은 파쇄 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방치된 고사목이 올해 더 큰 피해를 몰고 왔다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조체다지만 이렇게 빠져 있는 나무들, 하나씩 흘려져 있는 나무들이 병해충이 또 다른 것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는 특히 이상고온 현상과 가뭄으로 매개충 개체수와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 지역이었던 울산 동구. 그러나 올해 동구 지역 역시 재선충 감염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민간 합동 방재단은 재선충 감염목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과연 이 노력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50년, 100년 된 소나무들이 산불 일어나서 번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된다. 재선충병은 특별한 치료약이었고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에 천적도 없어 한번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합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뭐 국가 긴급 재난 사태로까지 판단을 하셔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사실 뭐 솔직하게 좀 빠른 시간에 이게 재선충 방제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워낙 이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성패는 예산이라고 보시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초 재선충병 감염목 처리와 관련한 울산 지역의 예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9억이 삭감되어 재선충 조기 진화에 나서지 못했다는 여론이 이렇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고사목 제거 사업비 21억 원을 추가로 확보, 내년 4월 말까지 총 48억 원을 투입해 대선축병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추가와 더불어 재산충을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죽은 나무 초상친다, 계속적으로 번져가는 걸 따라가면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각 구군이 이렇게 같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잡을 것은 한꺼번에 모여서 잡고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벼내고 다시 조림을 하는 방법이라도,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병을 확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재선충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실생활과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박 PD 취재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는 있지만 재선충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의 재선충병 피해목 대비 제거한 나무는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 전문 인력은 녹지공원과 소속 단 한 명의 직원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피해 심각성을 감안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과 예산 확충 등 정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네, 울산을 대표하는 송림 보전지역인 대왕암이나 아니면 영남 알프스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갈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준현 PD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주택 임대를 비롯한 임대차 보호 또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 임대 문제에서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관련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상담 또 무료 법률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돈이 많거나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40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